잉여맨 로블록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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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캐릭터 이름 맞추기 해볼 겁니다. 자, 이렇게 이 게임은 이렇게 이미지를 보고 이름을 맞추는 게임인데 엄청 이미지가 많죠? 네. 그런데 이 벽을 지나가는 게임이야. 오늘은 우리가 포켓몬스터 중간 난이도를 해볼 거야. 재밌겠대. 피카츄 대요. 피카츄 피카츄. 피카츄네. 이렇게 피카츄면은 이름을 영어로 쳐서 지나가야 됩니다. 영어. 오. 영어로요? 제가 쳐줄게요. 제가 쳐줄게니까. 리자몽이다. 리자몽. 리자몽. 리자몽은 무슨 타입이죠?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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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용? 불? 용. 용. 불. 용. 어, 불 맞아. 불 다음 용. 비행. 비행이랑 불 타입입니다. 용. 용 타입이에요. 오. 거북이다. 거북왕. 거북왕. 거북왕? 네, 1세대 포켓몬은 다 알아요. 어, 맞아요. 나는 모르지만. 어, 거북왕 정답. 야호. 이상희씨. 이상해. 이상해 꽃. 이상해 꽃. 이상해. 오, 이상해 꽃. 이상해. 네 얼굴? 네 얼굴? 오? 이상해. 이상해 꽃. 이상해? 이상해. 이상해 꽃 정답. 미꾸라지. 미꾸라지. 에이, 이거 설명 모르겠어. 갸라도스. 갸라도스. 갸라도스가 진화하기 전에는 무슨 포켓몬인가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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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어킹. 이거. 이거. 잉어킹. 잉어킹. 똑똑한데? 야, 이건 너무 쉽다. 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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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우는 전설의 포켓몬일까요? 환상의 포켓몬일까요? 환상의 포켓몬. 환상의 포켓몬. 환상의 포켓몬. 오. 똑똑? 맞아요? 똑똑한데? 환상의 포켓몬. 뮤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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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뮤츠는 환상의 포켓몬인가요? 전설의 포켓몬일까요? 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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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근데 제가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맞나? 뭐야, 왜 물어봤어요? 왜 물어봤어요? 정답도 모르면서. 저도 잘 모르는데 뭐 환상이나 전설이겠죠? 환상일 거야 아마. 뮤츠. 전설 포켓몬이라는데요? 전설의 포켓몬. 어? 프리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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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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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너무 쉽다. 프리저. 야, 쉽네. 어, 딱정벌레. 딱정벌레. 어, 버섯? 초코버섯. 에이, 이것도 모르니? 그거잖아. 뭐야? 이거 그거. 나 몰라. 너도 모르는 눈치인데? 나도 모르겠는데. 이거면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좀 검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름은 히드런. 히드런이고. 어우. 전설의 포켓몬이라고 해요. 이게요? 전설의 포켓몬인데 신기하게도 성별 구분이 돼 있다고 하네. 이 단계 전설 포켓몬? 너 왜 그래? 히드런한테. 히드런인가? 히드런. 히드런. 오, 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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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린. 자. 나 잠이 확 깨네. 음치인 헐. 듯? 님들 음치인 듯? 헐. 부린도 잠이... 요번에 포켓몬빵 나왔잖아요. 아닌가? 원래 오. 있었나? 원래 있었을걸? 어쨌든 뭐 프린 노래 부르면 자는. 야, 이거 그란돈, 너무 쉽다. 그란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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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란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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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설의 포켓몬이죠. 와우. 이거 내가 오. 기억이 났다. 아, 이거 쉽다. 셀트리온? 쉽다, 쉽다. 셀트리온? 이거는 전설의 포켓몬이고 힌트를 주자면 포켓몬을 창조한 포켓몬이라고 합니다. 아웃렐리언 솔? 진짜 아니야. 진짜 모르면 아니야. 안 되거든요. 거의 이거는 신급 포켓몬이라고 보면 됐죠. 아르세우스. 아르세우스 정답. 오. 오, 검색해봤지롱. 약간 세계를 세계를 창조하는 그런 포켓몬이라고 해요. 오. 그 포켓몬이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모르지만. 어? 팬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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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텀.
야, 무슨 타입인지 아세요? 펜터볼? 고스터. 고스터. 똑똑하잖아. 어? 야, 이것도? 어, 얘 아는데? 얘 이거 많이 봤는데? 얘 아는데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 뭐죠? 얘 짱센데? 고스트 타입인데. 짱세다고? 네. 아, 이름 뭐더라? 아, 뭐더라? 이거 저도 봤어요. 뭐 아, 이거? 기억났어요. 다크라이. 오, 다크라이. 오, 맞다. 야, 다크라이. 어떻게 알았지? 똑똑하잖아. 알고 정답은 다크라이고, 보고 있는 상대한테 악몽을 꾸게 해서 국금을 이용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아주 무서운 포켓몬이지. 와. 오. 어, 이거 전설의 포켓몬, 이거 디아루가. 어? 어떻게 알았어? 이거는 알고 있죠. 펄기아랑 디아루가. 이야, 똑똑한데? 저는 알고 있죠. 디아루가 정답. 아, 펄기아군요, 이건. 오. 전설의 포켓몬 펄기아를. 디아 완전 고수. 제가 포켓몬을 좀 조금만 해요. 근데 전설의 포켓몬과 환생의 포켓몬의 차이점을 알아? 네, 알아요. 뭔데? 전설의 뭔데? 포켓몬은 실존하는 거고 환상의 포켓몬은 환상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전설의 포켓몬은 좀 커, 크고 좀 멋있게 생겼달까? 그러니까 뮤가 환상의 약간... 환상의 포켓몬은 작고 귀엽게 생겼어. 좋아요. 한면이 이건 뭐겠어? 전설의 포켓몬이겠어? 뭘... 환상의 포켓몬? 전설이죠. 전설의 포켓몬. 전설의 포켓몬. 멋있잖아요. 얘가 루기아? 물 포켓몬. 그런가? 오. 물 아닌가? 어. 루기아를 내가 이름을 안 하러 왔네. 영어를. 이거라고 합니다. 루기아. 어, 이거 루기아. 그건데? 이거 어? 그 이것도 전설의 포켓몬인데? 얘도 전설인데? 이거 원래... 그건데? 그 골렘인데? 이거 그거 나도 그, 알겠다, 그, 골렘인 건. 그 지키는 그건데? 아, 이거 뭐였지? 아, 힌트는 이제 고대 유적에서 발견된 그런 포켓몬이지. 힌트! 레지! 락! 어! 비슷했어. 맞아요? 비슷했어. 레지 스틸! 어! 레지 스틸! 맞습니다. 레지 스틸. 오올. 약간 산이나 동굴 속에 숨겨져 있는 뭐 그런 포켓몬이라고 합니다. 오. 오. 이건 뭐겠어요? 아까 스틸이었으니까. 이건 어른... 아이스! 어? 아이스 스틸? 아이스 레이, 레지 아이스! 레지 아이스! 레지 아이스! 정답! 야호! 오. 그럼 이건 뭐겠어? 이건. 레지 어? 스톤? 얘가 레지 락인가 보다. 아. 그래? 정답. 레지 락! 어떻게 알았지? 오! 와! 깼다! 와! 야, 이걸 깨네? 축하드립니다. 레지 락까지 깼네요. 별거 없네요. 이거 우리가 너무 잘해서 일찍 깨버려가지고 유튜브 분량 나오려나 몰라. 그러게 말이야. 어, 잘하는데 생각보다? 나 이렇게 잘할 줄 몰랐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이미지를 보고 이미지의 이름을 맞추는 그런 게임을 해보았어요. 이거 근데 리아 이거 뭔 무슨 색깔인지 알아? 저 바보라지. 저 바보라지요? 이거는 녹색이잖아요. 헐. 자, 어쨌든 이렇게 이미지 맞추는 게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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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구독. 뿅. 좋아요. 삥. 안녕.